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나락을 치세요. 노래 세 곡까지는 원래 곡룰인데. 예. 일단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예,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아,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는 몸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내가 12시간을 잤어요. 예, 피로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잤는데 너무 오래 잤어요. 예, 일단 죄송하고 아침에 잤는데 진짜 아까 10시 51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씻고 머리 감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 형님들. 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뱀새끼 마냥 오래 자네요. 참 말 재밌게 한다, 너. 내가 뱀이라면 나는 아나콘다인가? 자, 일단은 이틀 어제 원래 일단 엊그제 하루만 딱 이제 그 쉬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틀을 쉬니까 좀 좋았어요. 좀 피로도 많이 풀리고 또 아름이도 얼굴 보고 그러고 이제 왔더니 굉장히 좀 예, 좋아졌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방송을 내가 쉬긴 내가 휴방만 하면은 너무 뭐라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나 솔직히 내 자신을 의심했지. 왜냐면 뭐 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항상 제조대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이 개오져요. 이 가스라이팅이 개오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한 것처럼 앞에 몰아가면은 진짜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시청자들이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카페에서 10월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노래하는 코트 10월 방송 총정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10월달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가 두 탕 세 탕 뛴 것도 있어요. 이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6일을 쉬었는데 한 달 동안 6일을 쉬었는데 직장인들도 딱 6일 쉬잖아요, 그죠? 6일 아니야, 직장인은 8일 쉬지. 토일 해가지고 그렇게 쉬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중에 휴방 한 번은 빼야 돼. 나 한 달에 다섯 번 쉰 거밖에 안 돼. 이건 팩트야, 진짜. 그럼 니도 하루에 9시간씩 방송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방송 시간이 그게 방송 시간이 오래 채운다 그래서 좋은 게 1도 없어요. 예, 방송 내용이 중요하고 재미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제가 10월 달에 한 방송 중에서 재미 없었던 방송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철구병 걸린 게 아니고요. 철구가 왜 나와요? 그 새끼는 기본적으로 3일을 쉬는데 부러워 죽겠어요. 그 새끼는 3일 쉬어도 그렇게 닥쳐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가정 있어? 니들이 딸이 있어? 이러면은 걔는 용서가 돼요. 근데 진짜 전 존나 부러워요. 철구가 진짜 그렇게 휴방을 오지게 해도 예, 니가 철구야.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긴 한데 철구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애 낳으라고. 아니 휴방하려고 애 낳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네, 아무튼 10월에 좀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줄 줄 몰랐거든. 솔직히 팬코 보면서 존나 부러웠던 게 김봉준의 10월, 뭐 최군의 10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월달 했던 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데이터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일단 머리는 제가 좀 길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비호감 수치가 슬슬 올라온다 이러니까 예, 평생 삭발하겠습니다. 예,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또 3mm로 또 야무지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드디어 유닛 체제로 돼 있었던 라디오스타, 예, 드디어 엔디오스타, 예, 연보성의 차례가 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내일 연보성의 염디오스타, 예, 진짜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최군이랑 했던 거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 9월 아니었냐, 솔직히? 그렇지, 한참 됐어.
한 달 넘었어. 한 달 넘게 이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던 엔디오스타가 드디어 이제 내일 연보성의 염디오스타로 다시 스타트를 끊을 거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코디오스타, 최디오스타, 염디오스타 세 가지를 하는데 한 바퀴를 이제 딱 돌잖아요. 한 바퀴 세 명을 싹 다 해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어나가도 될지 이어나가면 안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이거를 파토 내든지 아니면 계속 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코디오스타가 돌아오는지. 저는 코디오스타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군이나 연보성이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 이제 이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하면 한 바퀴 돌아서 그만하자 그러면 이제 그만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엔디오스타, 엔디오스타가 아니라 엔디오스타. 예, 계속 돈다.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세 바퀴는 돌아야 된다. 뭐, 일단은, 뭐, 좀, 저번에 코디오스타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솔직히 1시간 20분에 그 분량이 너무 짧았다. 지코 형이 그 먼 데서 200km 밟아가지고, 청라까지 와가지고, 청라에 와서 행차한 다음에, 간만에 또 이렇게 보라 방송으로 좀 야무지게 좀 웃겨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난 속도가 너무 빨랐다. 재미는 있는데, 너무 신칸센 열차였다. 너무 빨랐다 그래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좀 듣고, 만약에 제가 다시 코디오스타를 한다면은, 저는 2시간짜리 분량으로 짜겠습니다. 예. 2시간짜리 분량으로 야무지게 짜가지고,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날은 내가 좀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행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기본빵만 해요. 기본빵. 진행은 솔직히 MC로서 기본빵만 하고, 또 제가 MC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있는지 제가 좀 제 방송을 돌려봤는데, 제가 너무 급해요. 그리고 배려해준답시고 여러분들의 재미를 많이 해쳐요. 그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예. 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던져볼까?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히 했다가 저기 할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던져봐야 되는데, 예. 그런 시행착오도 안 겪고 그냥 딱 재밌는 걸로만, 아, 이거는 하면은 무조건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기본치 웃음은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이제 염디오스타 끝나고 나서 코디오스타를 준비하게 된다면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도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솔직히 이번에 전기랑도 합방을 했었는데, 전기가 그랬잖아. 왜 이렇게 다 웃어주냐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집에 게스트를 데리고 게스트를 띄워주는 방송을 하려면 옆에서 강호동 모드가 돼야 돼요. 계속 웃어줘야 돼요. 마치 김봉준처럼.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이게 게스트가 살아요. 예. 근데 그 눈치 없는 새끼가 왜 이렇게 웃어주냐고 그딴 얘기를 왜 합니까? 저도 솔직히 웃어주는 거 입 아픕니다. 입 아프고 볼이 땡겨요. 아, 씨발.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 되면은 텐션이 떨어져. 옆에서 웃음 싸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니까, 재밌었던 것도 한두 개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웃어준 거지. 근데 그런 억텐이 여러분들, 진짜 방송에 중요해요. 억텐이 있어야 돼. 내가 유튜브 방송할 때랑 지금 할 때랑 텐션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목소리 톤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게스트 방송하거나 그럴 때는 예 좀 약간 억텐을 가미를 해야 됩니다. 채팅창에서 아까 뭐 억텐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제가 짜는 방 제가 이제 이틀 쉬면서 컨텐츠를 좀 짰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는 좀 돌려받아야 될 차례. 원래 10월달에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10월달에 내가 짠 합방으로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0월달이 그때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저 뭐야 날프 문제도 있었고 또 저 비글즈 갑자기 막 여행 가고 막 해체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 거를 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이제 11월 달은 좀 제가 짠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피드백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합방을 진행을 한다.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게스트 다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피드백 좀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항상 게스트 방송을 하면은 제가 바로 방송을 꺼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BJ랑 얘기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는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게요. 인정? 예.
아 누구 부를 때 절대 부담 안 갖고요. 근데 부담 갖는 사람들은 솔직히 한 3명 정도 있지. 철구, 김봉준, 그리고 좀 역캠. 네. 이렇게 세 분야는 좀 약간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 상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야구 상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끼리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끼리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빵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풍선이 잘 터지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자, 11월 달은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10만 개, 11만 개 턱걸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몰빵전 한다고 하는데. 몰빵한다고 했다. 아, 몰빵한다고 하는데 그 새끼 말은 반은 걸르면 돼요. 저희랑 회식할 때는 좀 다 같이 엠빵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남은 돈을 그러니까 천만 원을 여섯 명이 6등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섯 토막을 치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중에 우리가 한 400만 원 정도만 나눠 놓고 그 나머지 돈들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0씩이라도 좀 갖고 남은 돈으로 이제 좀 그 몰빵전 예 요런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부한다고 했던 거는 철구 전형적으로 철구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1차적으로 엠빵을 했을 때 그 철구가 받은 돈을 기부하라고 여러분들께 철구 방송 키면은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야 창현 형도 같은 팀인데 상금 가야죠. 예. 자금주자 그냥. 철구 광원랜드 자금주. 아 그건 에바고요. 예. 도박 자금을 대주면은 그거는 크루가 아니죠. 더 이상 저희가 따까리죠. 예, 이렇게 멤버들한테 가끔씩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세요. 예,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예, 저희가 무슨 철구 자금 대주려고 그렇게 빠따 열심히 쳤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창현 형이 한번 시원하게 우리들한테 한번 쏘긴 쏴야 돼. 왜냐? 일단은 좀 저번에 이제 그 리니지 그 24시 방송했을 때 우리한테는 도움 1도 안 되고 유튜브 각도 안 잡히는데 리니지 그거를 지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좀 방송 때문에 좀 도와줬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50만 원씩 창현 형한테 입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번에 야구 상금 예, 창현 형 참여 안 했지만 그래도 팀이니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글즈를 빠지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형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 숙제를 받잖아요. 그 숙제에서 받은 돈을 어느 정도 예, 비글즈를 위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인지 상정입니다. 예? 그게 인지 상정이에요. 행사비를 걸고 해야 된다고.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은비분들이랑 조만간 컨텐츠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호두 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유튜브 컨텐츠를 좀 해볼까 해요. 이번에 저 유튜브 뭐 또 유튜브 얘기해 죄송한데 저는 유튜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좀 짜볼까 합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조금 신박한 컨텐츠 하나 녹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볼 거예요. 예,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20만 찍는 최소 조회수 20만은 찍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거예요. 제가 존나 고생하는 컨텐츠인데 일단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2월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짠 합방을 좀 할 계획이고 크루 방송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다른 합방에서 다른 BJ 방송에서 이렇게 저한테 구원의 그 손길을 내민다. 그러면 당연히 잡아야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스케줄이 좀 꽉 차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 목타 치는 코트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걸 공지로 쓰십시오. 싫은데요 호기님? 호기님 싫어요. 공지를 안 쓸 거예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나 물 좀 줘라. 자, 형님들, 그리고 팬가입 안 하신 형님들 언제 하실 건가요? 진짜 좀 여쭤볼게요. 아니, 언제까지 건빵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계실 겁니까? 팬가입 안 하실 겁니까, 형님들? 예? 팬가입 좀 합시다, 진짜. 11월달 되고 했으면. 예? 여러분들이 솔직히 별풍선 10개도 충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뭔가 저희 방송에 그 족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냐? 바로, 아,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 초콜릿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족같은 기류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안 싸도 되는 방. 별풍선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방. 안 싸도 재밌게 해주는 방. 약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족같은 기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좀 나부터 솔선수범 해가지고 한 개씩이라도 해가지고 팬가입을 좀 해주세요. 예? 언제까지 건빵으로 그러고 방송 볼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벌받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출근길에 못 밟아요. 예? 아시겠죠? 예. 시피리아 내미게를 하나 붙이고 정 떨어진다니 거지새끼야. 아, 우리 또 천개를 우리 또 아, 우리 식비 형님. 코트팬 식비 형님께서도 10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 쓰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친구랑 뭐 이렇게 좀 약간 갈등이 있으셨나봐요. 그럼 제가 식비르한테 제가 대신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닉 바꿔라. 이 개새끼야. 어? 아니면 너도 1000개 싸라. 자, 그리고 바로 칸초 대구박 형님께서 또 200개. 나이트? 나이트?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개왕신 코트님께서도 50개 감사드리고요. 홀리가 또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저도 이제 이틀 휴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간은 휴방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아시죠? 휴방은 자주 하면 BJ한테 독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당해요. 이제는. 왜냐?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BJ에게 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웬만해서는 휴방을 안 하는 네, 코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벌 주거나 여러분들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노잼으로 응수하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연보성이나 철구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예, 그들은 그나마 그래도 풍선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처먹지만 저는 뭔 말만 꺼냈다. 아, 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돈? 돈. 이 씨발년 일로 와. 개새끼야. 또 별풍선이야. 넌 안 쌌잖아. 씨발년아. 나가. 개새끼야. 일로 와. 또 돈이라고 한 새끼 일로 와. 또 풍선? 이 씨발년. 이런 새끼. 이런 얘기한 새끼들 항상 건빵이야. 개새끼들. 칸초대구박 형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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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강퇴 드리고요. 또 돈 일로 와. 아, 귀찮다. 메이저 강태, 야 메이저가 쳐내라. 형, 아 진짜 강태했구나. 잘했어. 어떤 미친 새끼가 장문으로 잠깐, 예 형, 나 형 방송 14년 동안 봤는데 별풍선 한 번도 안 샀어. 나 잘했지 형?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데 비응신. 방송 10년밖에 안 했고요. 예, 14년 한 적 없고요.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 대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미국 대선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말을 아끼겠죠. BJ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어요. 예, 이런 대선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투표 대선은 저희끼리 아무리 씨부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트럼프는 자국민만 챙겨요. 트럼프는 자국민만 챙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은 트럼프 말고 예? 바이든 성님이 돼야죠. 바이든이 돼야 우리나라한테도 뭔가 좀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국민만 챙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 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명예 미국 시민이에요? 아 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무슨 명예 미국 시민입니까? 예? 너 저 명예 백인들이세요 다들? 아니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가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뭐 있는데요? 뭐 했다 하면 자꾸 그 정치 성향으로 제가 못 돌아가네.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바이든이 해야 된다고. 시벌 새끼들아. 미친놈아. 네, 알겠습니다. 주가 떨어진다고요? 아, 주식 투자하셨구나. 아, 오케이.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제외하고서는 싸닥 쳐주세요. 예. 자, 우리 칸초대고빵 형님께서 또 5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아, 잘 배우고 갑니다. 정치 잘 몰라서 그런데 질문 좀 요문 은요. 예, 그 죄송한데 그 문점이 뭔지 모르겠고요. 예. 알겠어. 여러분들께서 각자 갖고 계신 그 정치 사상이 우리가 예? 각자 다 주관적인 거니까 저도 제 주관 얘기한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비응신 해주시면 됩니다. 왜 굳이 채팅에서 야 너 저도 생각 있는 새끼야? 중국을 이렇게 견제해 주는데 우리한테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죄송한데 중국은 모든 나라에서 견제합니다. 니마 모르면서 아, 모든 나라는 아니고 좀 이제 일본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고 강대국들은 중국을 다 싫어해요. 예? 그 좀 알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 이거 그 SM 그 저 슈어 거예요. 예, 슈어 거 쓰시면 되고 일단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좋겠네요. 예. 전 언제나 그 대중들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돼야 된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 정치 사상은 갈대와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은 저도 우파하고 예, 저도 그런 쪽으로 정치 성향을 돌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념이 없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 신념이 없고요. 예. 지금은 아, 일단 페이지 콜렉터 형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제 정치 성향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솔직히 저는 진보예요. 그러나 다음 정권에 만약에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보수로 갑니다. 현 정권에 맞춰서 가는 그런 정권의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진짜 극우가 되겠습니다. 극우. 저는 이제부터 극우 우파가 되겠습니다. 예. 저 내일부터 컨텐츠 바로 가면 쓰고 정부 비판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거지.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니 아프리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약간 아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럴라나?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이런 그 성역 없는 대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오늘 낮에 사실은 이제 봄설이라는 그 주식 방송하시는 여캠 분의 방송을 봤어요. 상당히 이쁘신데 그분이 예전에 그 여캠 하시던 분인데 이제 주식 방송으로 좀 빠지신 것 같던데 와 화법이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 정말 예뭐 방송에서 비하 단어를 몇 개를 썼는지를 모르겠어. 예 방제부터 해가지고 어그로 야무지게 끌던데요. 예. 그리고 지우맨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정치인한테 어떤 표를 주려면은 그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걸었는지부터 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어떤 계층에 있나 내 학생인지 뭐 회사원인지 뭐 이런 것들 보고 나한테 좀 맞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찍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어떤 공약을 걸어줬으면 좋겠냐? 다음 대선 때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좀 표현의 자유를 더 주고 방통위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캐캐먹은 그 80년대, 90년대 마인드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이 방통위의 어떤 정책을 조금 상쇄시켜줬으면, 완화시켜줬으면, 뭔가 그런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사실 또 인방도 재밌어지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세 번째 손가락만 내밀어도, 이제, 정지를 먹고, 사실 저는 이것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뻑큐 날리고 썸네일에 뻑큐를 써도 걸릴 게 없거든요. 노딱도 안 걸리는데 오히려 유튜브보다 아프리카가 더 선비화가 됐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방통이랑 맞춰가는 거지. 공중파 방통이랑 맞춰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인방이 더 빡세. 왜냐? 술 먹는 장면이 나와도 19세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TV 같은 데서는 술 먹는 거 정도는 19세를 안 걸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역행하는 거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아프리카 운영진분들도 아실 텐데, 워낙에 정부에서 아프리카를 많이 두드러 패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BJ들한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어찌 보면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지. 네, 뭐 퇴보도 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솔직히 불과 한 6년 전만 해도 인터넷 방송에서 패드립 치는 게 일상화가 돼 있었고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것도 뭔가 패드립도 굉장히 많았었고 친구들끼리 패드립 뭐 장애드립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었는데 조금 그냥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인방에서 뭐 장애드립, 뭐 성드립, 패드립 이런 거 일상화돼 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퇴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패드립 치는 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진보하는 겁니까? 예,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저런 새끼들이 이제 신태일 방송 맨날 보거든요. 바른행동님께서 또 100개 팬가위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직히 친구들끼리 이제 패드립 쳐도 이렇게 하잖아. 그게 진짜 아프리카가 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게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선도하는 게 아프리카였어. 유튜브랑 트위치 있기 전에는 그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이제 좀 장애드립이나 패드립 같은 거 이렇게 좀안 치고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도 애들이 그런 거잘안 쳐요. 예, 보면은. 선 넘는 거. 그건 딱선 넘는 거라는 인식이 생겼어. 근데 형은 패드립 치고 논다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제 그 방송 외적으로 디스코드 하면서 애들이랑 게임하면서 패드립을 치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인방 감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 스스로. 아, 태훈아, 넌더 이상 선비가 되면 안 돼. 나이도 먹어. 아, 너도 이제 많이 선비가 되었구나. 태훈아. 좀 패드립 좀 야무지게 쳐가지고 좀 옛날 인방 감성 좀 가지고 가자 약간 이런 거죠. 예, 저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훈련입니다. 예, 훈련. 유쾌해지기 위한 훈련.
예. 본성이야. 응, 아니야. 본성 아니야. 다음 정부 기다리는 거지. 규제 풀리기만을 코트는 참는 중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규제가 풀리겠습니까? 그 여성가족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규제 안 풀려요. 예. 한마디로 족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카페 오늘 점검 있군요. 2시부터 점검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카페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또 방문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자 따라 한번 칠게요. 야, 이번에 전기랑 합방했던 날 52만이 들어왔어요. 52만 카페 실합니까 여러분들? 존나 많이 들어왔어요. 예, 52만, 51만, 47만 어제는 예, 딱 15분 전에 딱 여기 이렇게 찍었었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침묵은 존망의 지름길이에요. 존목질을 허용한다? 그럼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예, 뭔가 좀 흥하는 게시판이나 흥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 근데 거기서 존목질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럼 그 새끼들이 망치는 주범인데 그 새끼들이 몰라요. 병신들이. 그리고 이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11월 내가 전기 풀령 둘 다 30만 넘었더라 시오. 아, 진짜 조회수 야무졌다 그거. 예, 그거 존나 조회수 야무져가지고 그 편집 영상으로도 한 번 더 꿀 빨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애들한테 얘기했던 날이 이제 9일이었나요? 예, 9일이었나? 언제였지? 아, 샤발. 내가 이제 10월 초? 근데 9일로 이렇게 보여지지? 한 달, 이게 좀 날짜로 봐야 되는데. 9일, 10일. 그렇게. 이렇게 나오네. 한 15일 정도로. 예. 우리 그래프가 요때가 이제 그 30만 무너지면서 하루 방문자 수가 30만이 무너지면서 이때 이제 정말 심했어요, 애들이. 그 존목질하는 게. 존목질한다라는 건 이제 이거거든요. 자유 게시판에다가 쓸데없이 자신의 일상글을 올리는 행위. 되도 않는 새벽 감성에 그냥 취해가지고 지 혼자서 시 쓰고 일기 쓰고 별 조찌랄 다 떠는 행위. 거기다가 이제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리는데 존나 우울한 자기 집안 썰, 무슨 썰 푸는데 보다 보니까 나까지 우울증이 전염돼가지고 그 새끼들 보고 있으면 그냥 여기 우울증 카페인가? 우울증 갤러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너무 자기 그 자의식이 강한 애들이 점점 속출하기 시작하고 닉네임을 자주 보던 애들이 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닉네임 자주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새끼들이랑 약간 형성이 되는 거야. 좀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댓글로 지들끼리 주렁주렁 달면서 대도 않는 존목질을 하다 보니까 이 신입들 이제 신입 회원들이 생겼어요. 카페에 되게 볼 게 많네. 유익한 자료들이 많네. 자주 와야겠다 하는데 댓글들 보면은 정말 눈살 찌푸려져요. 예. 자, 그래가지고, 아니, 내 쌍에서, 그 현실에서 애들, 그, 뭐야, 잘 사귀고,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될 텐데, 왜 내 쌍에서 이렇게 애들 존목질들을 못 해가지고, 안달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게시판 싹 다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조만간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좀 들릴 텐데, 카페에 뭐냐, 저 이것도 없애려고요. 예. 이게 취미로 엮여가지고 애니 보는 새끼들은 막 무슨 애니 봤어? 뭐 어땠어? 어땠어? 이러면서 막 애니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운동 헬스 쪽으로 가면 이제 헬창 새끼들 예 뭐 무슨 프로틴이 좋다더라 나 오늘 어깨 운동 조졌는데 뭐가 어쨌다더라 관심 없어 이 개새끼들아 제발 DC에서 놀아 관심 없으니까 DC에서 쳐놀고 너네 진짜 카페에 그런 개인사에 있는 그런 걸로 카페에다 글을 공헌도를 니네가 쌓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 게시판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 진짜로.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쓰냐고. 인터넷 방송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시판이 이거잖아. 인터넷 방송 관련 게시판.
인터넷 방송, 그리고 오늘의 이슈, 재밌는 커뮤니티 글들 긁어오던가, 그리고 동물 농장 갤러리, 그 귀여운 동물 자리나 이런 것들 보면서 힐링하고, 좋잖아. 이런 것들만 있어도 돼.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헬스 게시판을 이용하는 애들은 헬스 게시판밖에 안 봐. 그리고 사실 좀 그 별로 관심들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들만의 어떤 대화. 그러다 보니까 고여버려 거기가.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글 쓰면 안 돼? 글을 쓸 때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자의식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이슈나 논란거리가 있어. 그러면은 최근 불거진 무슨 논란. 그럼 그렇게 제목을 쓰면 되는데 와 이번에 이거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 생각은 어때? 코붕이들의 생각은 어때? 댓글로 한번 얘기해줘. 아니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유사 접목질이 된다 이 말이지. 자의식이 안 나와야 된다고. 그냥 최근 불거진 어떤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좀 간결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면 되는데 글에 자꾸 본인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남들이 거기에 껴들게 하거나 되도 않는 무슨 투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뭔가 접목을 좀 더 좀 이렇게 그 유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뺐으면 좋겠어. 내가 커뮤니티 이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다 보여. 그래 맘카페 같이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지. 좀 제발 좀 서로 쿨하게 활동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결국 너도 언론 통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리 싫으면 중이 꺼지면 되지. 여기 코트 팬카페인데 씨바라? 니가 뭐 코트 팬카페 돌아가는데 광고료를 보태줬냐 아니면 니가 뭐 별풍선이라도 쏘면서 나한테 어떤 기여도를 행했냐 공헌도가 있냐. 저리 싫으면 중이 꺼지면 돼 이 개새끼야. 팬콜을 보든지 아니면은 인방겔로 기어 들어가든지. 제발 내 팬카페 내가 알아서 운영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아라. 자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끼리 존목질 하지 마세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예. 하루에 어떤 지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하루 지친 어떤 넋두리를 제발 카페에다 쓰지 마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학생이면 학생마다, 학생이면 학생,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회사원이면 회사 다 힘든 부분이 다 각자 있어요. 저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막 힘든 부분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일기장처럼 쓰지 말고 좀 넋두리 좀 그만하세요. 예.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카페 글 더 안 올라오겠네 하는데 잘 올라오고요. 예. 아주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예. 자, 뭐 좀 주의를 주고자 하는 말이야. 아, 솔직히 좀 그 헬창들 운동하는 거 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깨 운동한다고 어깨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찍어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숄더 프레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무슨 프로틴이 어쩌고 뭐 니들끼리 해. 그냥 그런 건 차라리 그냥 헬기를 가서 하라 이 말이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우리 또잉이 공포 게시판은 살려줘요. 또잉이는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어. 또잉이가 또 이렇게 그 공포 매니아예요. 예, 공포 매니아고 흉가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흉가 탐사를 다녀요. 그 정도 노력은 들여야지 어떤 창작 게시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돌아다녔던 그 흉가라든지 이런데 있었던 그 내용도 굉장히 튼실해. 또잉이가 쓰는 글들은 진짜로. 내가 그래서 또잉이를 카페 관리자를 준 거야. 봐봐.
그 자기가 이제 재밌게 봤었던 거 굉장히 내용도 튼실하게 잘 써요 보면은. 예? 뭐 어딨냐? 너가 흉가 갔던 데가 어디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랄프야, 방송하고 있는데 기침 소리 크게 내도 되냐? 거슬린다 상당히. 또잉이, 또잉아, 그거 뭐야? 제목 너 없앴어? 기침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 통제는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예, 기침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모니터 사이에 저 보이는 틈에다가 기침을 하면은 그 입자를 제가 마신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예, 저는 깔끔한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침 함부로 하지 말아주시고요. 야, 어딨어? 또잉아! 어딨냐? 아, 이거 지웠어? 아, 랄프야, 이럴 때좀 찾아주면 될거 아니야. 흉가? 알았어. 다람이 싹 퉁머리 없는 새끼가 어디다 대고 이 새끼 가만 보면 네가 매니저야 뭐여? 이 새끼 가만 보면 뭐 나한테 씨발하라고 네 지금 요즘 나한테 욕 많이 한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 매니저가 BJ한테 씨발하라니? 반말하지 말아라 다람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예. 형 백태는 청소 안 해? 아 청소하고요. 매일 이빨 닦을 때 혀도 닦고 있고요. 혀 클리너 쓰고 있고요. 자 오케이. 자 뭐였지? 흉가 흉가 치면 나와? 아 그렇지. 굉장히 좀 또잉이가 잘하네. 그러니까 잘나라. 청소하는 뭔가 거 보지 여러분 마. 이거 카페를 이용을 할때 어떤 주제에 대한 거를 할때이 정도 정성은 들여라 이거야. 이거 사실 공포 게시판이 공포 썰이나 공포 짤방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그런 어느 커뮤니티에나 있을 법한 그런 건데 자기가 직접 흉가를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가 받았던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걸 올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나는 좋다고 봐. 그렇잖아. 현지 답사 가가지고 이런 무슨 느낌이 있었고 방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어쨌고 어쨌고. 그럼 사실 글을 볼 맛이 난단 말이야. 근데 글에 대한 어떤 정성이 너무 부족해. 아, 오늘 카페 왔는데 뭐 스타벅스 왔는데 내가 어제는 모카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거는 조금 덜단거 같고 내가 오늘 좀단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케이크를 시켜갖고 먹었는데 좀 고소하고 맛있더라. 사진 하나 딸랑 올려가지고 올리는 게 그게 자료야? 그게 자료야! 그런 거 올리려면 게시판 지워버린다. 제발 정선 들여서 올려. 일기장에다가 글 쓰듯이, 넋두리 하듯이, 하루에 어떤 그냥 있었던 니네 그 시시콜콜한 일상, 알고 싶지 않아. 존노잼 너의 인생, 알고 싶지 않아. 그니까, 제발 좀 정성 들여서 좀 찍어서 뭐라도 해가지고 올려라. 올리려면은. 얘들아. 알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카페에 올리면 뭐가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좀 내가 되게 봤던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뭐 방송에서도 쓰는 거고 그런 거지. 뭔가를 보답을 받으려고 뭐든지 어떤 일상이 내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상을 받으려는 행동이라 형 무슨 반사파니까 탈모 좀 아닌 것 RPG 무슨 같은데 RPG 그냥 게임 찾아서 마냥 그런가. 카페에 저거 올리면 뭐 주는데요? 뭘 줘야만 행동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가만 보면은 매니저 뽑을게. 그럼 매니저 하면 돈 주냐? 이런 새끼들 있어요. 항상 보면은 어떤 보답이 있어야 돼. 뭐 퀘스트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알겠지? 애니프사? 아 지금 채팅창 아그 애니프사를 쓰는 카페 애들이 좀 있는데. 꼭지비 몰린 놈 누구냐 이제 그 새끼야. 얘네들이 말투가 조금 역겨운 거는 사실이지. 좀 역겨운 거좀 사실이고 애니프사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뭐 되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거야. 아, 저 새끼 존나 꼴 보기 싫은데 아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없을까? 근데 이 새끼가
뭔가 카페에서 활동할 때? 이 자료 너무 재밌다. 이지랄하니까 아 저 씨발 새끼 진짜 아 어떻게 좀 꼬투리 잡을 수 없을까? 개새끼 이거 이렇게 하는데 꼭 선은 안 넘어 걔네들이 봐봐 애니 푸사로 쓰고 있는 새끼들 있잖아 그 새끼들 중에서 약간 선 넘는다 바로 나한테 제보해라 바로 그 새끼 활정 줄게 아니 활정에 강탈시킨다 어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바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그 애니 푸사 솔직히 역겹긴 합니다 예 역겹긴 해요 이름모를 그런 그 2D 애니 캐릭터를 푸사로 해놓은 새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그 인간들이 끄적인 그 그림 아닙니까? 그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걔네들이 또 카페에 큰 기여도를 하고 있어. 내가 또 이건 알아요. 자료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 그냥 카페에서 하루 종일 살아. 어 그러다 보니까 미운 소리를 못 하겠어. 왜냐면 공헌도는 크거든. 그러니까 뭐 선만 넘지 말아라 얘들아. 어 나도 너네 잘 보고 있어. 뭐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 전기랑 잠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제가 그 전기한테 이번에 좀 사실 좀 미안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그 한 두 명 정도의 BJ 한 세 명한테 세 명의 BJ들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니까 제 통장 잔고가 진짜 56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달 되고 나면은 또 뭐가 날라고 내가 그냥 숨만 쉬고 한 달만 있어도 나는 일단은 생활비나든지 랄프랑도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달러 통장은 따로 있지. 달러 통장은 따로 있어. 들어봐. 달러 통장은 따로 있는데 그 달러 통장은 깰 수가 없어. 너네 같으면 달러가 만약에 100만 달러가 있어. 100만 달러면 10억이야. 자, 환율 쳐보자. 지금 너네 같으면은 이 지점에서 달러를 환급을 받고 싶니? 얘기해봐. 100만 달러로 치잖아? 100만 달러면은 이거 엄청난 손실이야. 1억 이상의 손해를 봐, 얘들아. 100만 달러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1억 아까 10억 11억 4천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13억 12억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환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이렇게 저 환전 안 했었단 말이야. 이 지점에서 팔 순 없어. 달러를. 그러니까는 1,250원 1,300원 가까이 붙었을 때 그때 팔려고 나는 계속 모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야. 유튜브에서 모아놓은 그 달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통장에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가 나를 좀 이제 그 약발방 항상 도와주고 그럴 때 항상 10만원씩 이렇게 용돈을 줬었는데 그때 못 줬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좀 미안하다. 형 지금 통장 잔고가 이렇다. BJ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못 준다. 나중에 형이 좀 더 많이 벌거나 좋은 일 있을 때 크게 한번 쏠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카메라를 선물해 준 거고 또 거기다가 또 갈 때 그 집 주소 얘기하라 그랬어요. 또 집 주소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GK 의자 한 40만 원짜리 GK 의자 하나 딱 보내줄 거고 또 그 갈 때 또 이제 차비하라고 또 10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많이 챙겨줬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해줬는데. 원래는 그 10만원을 안 받을 생각이었나봐. 근데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10만원 이거 좀 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받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죠. 나중에 갚아라. 갚겠지. 예, 그래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아니야 갚지 마. 갚지 말고 너 잘 되면 너 잘 되면은 그때 그냥 저 뭐야 서로 좀 그 상생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또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전 기생이 아니라 상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좀 유튜브 활동할 때 서로 좀 한 번씩 품앗이 해주면서 도와주고 같이 컨텐츠 때 한 번씩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컨텐츠가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제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 내에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조금 금지시켰어 왜냐면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뇌절하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제가 뭐 글을 어제 썼었습니다. 아시죠? 전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예. 이거 카페에 글 못 쓰게 했더니 개이 새끼들이 그대로 또 인방결로 뛰쳐가가지고 씨발 유동 IP로 거기다가 코트야 전기 견제하냐 이 지랄하면서 글 쓰던데 정말 역겨워요. 정말 더럽게 역겹고 족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인간한테 환멸이 느껴져. 아주 씨발 염증 느껴져. 씨발 새끼들. 어? 뭐만 했다 하면 씨발 뭔 거기다 의미 부여를 존나 해가지고 하... 예 아주 족같더라고요. 예. 아 요즘 왜 아 인망길 안 본다면 왜 인망길 왜 봤냐 펜코에 제 글 안 올라오던데요? 펜코에 제 글 안 올라오길래 오랜만에 봤습니다. 봤더니 혹시나 했던 게 이제 역시나 바로 나오더군요. 예. 펜코에 제 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 둘 다 봅니까? 아 그거 좋죠. 어 아무튼 유튜브 주소 뭐야? 어 그 논리왕 전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펜코를 또 봤었는데 어제 또 글을 올리더라고요. 형 코트 형 펜코 보니까 솔직히 형이 볼 것 같으니까 글 쓴다. 형 오늘 감스트 복귀라고 방송 안 킨 거 다 알아. 근데 무슨 또 방송에 대한 방향성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 또 주접을 떨어. 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방송 켜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왜 감스트를 저 뭐 생각을 하고 형 뭐 그 정도 급 어차피 아니잖아 그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진짜 가입해서 이 씨발년아로 욕박을라 그랬는데 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네 나는 진짜 뭐 그 빈집 아니면은 보라가 오늘 굉장히 뭐 철간봉에다가 뭐 남순이에다가 뭐 어 그냥 BJ들 잘나가는 BJ들 싹 다 켰다 그래도 저는 켜요. 예, 저는 킬 때 킵니다. 근데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데 자꾸 뭐 영향받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봐봐 솔직히 말할게. 나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는데 우리 지금 내 유튜브가 너무 지금 코트콤 원툴이야. 코트콤만 존나 잘나가. 그니까 내가 뭐 좀 개인 방송으로 이제 했던 그런 것들 재밌었던 것들 이제 좀 올리고 해도 코트콤이 너무 조회수가 넘사라 뭔가 내 매력으로 좀 승부를 더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어 코트콤이 좀 사기긴 해. 내가 봐도 웃기긴 한데 아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그 비글즈 야구 그리고 뭐 디프리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술 먹었던 그 비글즈 6시간 그 방송까지 선점을 못 해가지고 올려도 조회수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편집하지 않은 부분 애들이 이제 그 비글즈가 끝나면은 편집자들한테 다들 연락을 해요. 멤버들이 어 오늘 이 장면 재밌었고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내일 6시까지 빨리 올려 알았지? 어 딱 지금 전화 끊습니다. 다음날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선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요. 아 물론 뭐 성태나 남순이나 뭐 철구는 당연히 예 그만큼의 구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아무리 편집 잘하고 뭐 진짜 대박이 나고 해도 그냥 남순이가 하루에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뜨는 거? 그것도 못 따요. 남순이의 일상 그 올라가는 그 유튜브 한 편도 제가 따지를 못해요. 그걸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크루 방송을 했을 때 재밌었던 장면들을 제가 좀 더 빨리 선점해가지고 올린다면 저희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팩트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코트콤 위주로 가게 되고 비글즈 영상은 선점이 너무 힘들어. 빡센 편집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편집자를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 편집자, 유튜브 추가 편집자 모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해가지고 한 편집자 5명 정도로 늘려버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편집자 한 명이 잠깐 3일 동안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영상 올라오는 게 좀 뜸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편집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점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얘네들도 느끼고 있구나. 예. 그럴 시간에 본인 방송 내용이 신경이나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올때메로나님. 근데 올때메로나님의 닉네임이 초록색이었으면은 바로 받아들였을 인기라는 게 텐데 소경이 건빵이기 인기라는 때문에 거냐? 그냥 개소리라고 취급하고 나가 이 씨발년아. 자, 바로 강퇴시키고요. 씹새끼. 예. 저런 개새끼들은 가만 보면 당근은 줄줄 모르고 채찍질만 존나 하는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라BJ들이 피폐해지는 거야, 정신적으로. 씨발년들이 지들이 막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물론 와가지고 방송 봐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이러면서 약간 팔짱 끼고 그러니까 BJ 내려다봐. 그러니까 이게 수직 관계야. BJ가 밑에 있고 시청자가 더 위에 있어. 우리는 뭔가 수평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저 개새끼는 당근은 줄줄 모르고 채찍만 오지게 때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더 열심히 해라. 휴치, 휴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근 없나요? 없어. 꺼져 이 개새끼야. 바로 강퇴시켜버리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구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예, 구독과 또 이렇게 팬가입 정도는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빵 형님들, 건빵이 또 미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솔방이고 뭐짠거 없습니다. 예, 게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원맨쇼 방송을 해야 돼요. 예, 원맨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새벽까지 여러분들 방송 좀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텐션 올려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예, 풍선 좀 많이 좀 쏴주시고요. 월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자기 이미지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은 어딜 가나 그런 애들 있지 아, 않냐? 당연히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원석 같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방금 우리 페이지 콜렉터 이영님처럼. 예. 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솔방인데 그래도 볼만하네. 그래, 코트야. 이 수고한다.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우리 또 우리 거짓말 사고로 소울님 나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너맨과 이뻘구게. 두개소년도 자주 해주세요, 형님. 아, 랄프랑 둘이 하는 컨텐츠. 그 랄프랑 했던 그 이번에 그 거제도 갔을 때 했던 게 상당히 편집이 재밌게 잘 됐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그렇게 뭐 이거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조회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건 결론적으로 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 예, 결과론적으로 그 랄프랑 했던 게 어딨냐?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아, 여기 있다. 이너맨과 조개소년. 일주일 전에 12만. 아, 이거랑 정도면은 좀, 예, 그렇네요. 예.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랄프랑 또, 햄바가다 정말 할게 키스. 없을 때 할게요. 정말 할게 없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바이든이 역전이 떴다 뭐 어쨌다 하시는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요. 미국 대선 실시간. 이거 어차피 트럼프가 이깁니다. 트럼프가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예. 한초영 소룡이랑 통화 한번 하자. 소룡이랑 왜 통화를 해요? 미션입니까? 그래도 재미는 재밌었음 아, 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재미는 존나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회수 말고 예술성에 신경을 써서 사후에 재평가 받아주세요. 아, 제 방송에 한마디로 상품은 있는데 작품이 없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박하네요. 예, 너무 박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가. 예, 상품은 있는데 작품은 없다. 이거 제가 지코형한테 했던 말인데. 예. 아니, 그리고 그 형은 언제 그거 한대요? 그 광우상사. 진짜 입벌국의 끝판왕이라면은 지코 형이 있겠습니다. 예. 맨날 한다 해놨다가 안 하잖아. 이거 보면은 굉장히 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요즘 보라 쪽이 진짜 보면 19세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들. 예. 19세가 너무 많아요. 그죠? 19, 지금 다 19야? 요즘 19가 너무 많아. 뭐야. 맨만숙 포차. 만숙 포차, 최보미 아름 술 먹방. 야, 또 만숙이가. 사실 이거 원래 저랑 뭐 연보성이랑 이렇게 나가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보성이가
저기가 그 안 돼가지고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차라리 이제 좀 그냥 BJ들의 여자친구 이게 좀 커플 BJ 중에 여자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순이님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영딸이 탐방을 가라 그러는데 영딸이 탐방을 가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좀 민망해요. 뭐가 민망하느냐,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1인극 하고 있는 그 비참함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같은 BJ로서 이건 약간 그 요즘 뭐라 그럽니까, 그 기아 포르노라 그러죠. 예, 좀 사람들한테 그 기부를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아주 상태 안 좋은 그런 상태로만 해가지고 컨셉샷으로 해가지고 막 진흙물 떠먹고 있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기아 포르노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전 느껴져요. 이 영딸이 BJ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영딸이 BJ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요즘 탐방은 똥 오지게 받았을 때만 감. 가고 싶 잡을 수 있을 때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제가 지금 사천 달인데 뭐 몇 달을 찍어야 뭐 가능한 건지. 또 언제 미나요? 아, 머리는 이제 내일이나 아 내일 그냥 시원하게 밀게요. 근데 솔직히 미용실 비용이 안 드니까 좋긴 해요. 그리고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감아도 뾰루지가 안 올라와요. 그 지루성 두피염이라 그러죠. 예. 그 좀 몸에 기름 많으신 분들, 저 같은 기름 많으신 분들은 이 대가리 이렇게 빨갛게 버튼이 올라오거든요. 그 족 같은 거 아세요? 그거 존나 간지럽거든요. 잡고 손톱으로 딱 눌러가지고 쫙 짜야 거기서 진물이 나와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찐덕찐덕하거든요. 예, 그게 더 이상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예, 머리 이제 좀 공기가 잘 고민 상담 하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세요? 아, 물론 고민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뭐냐? 이성 문제 혹은 진로 문제예요. 한 60%가 진로 문제와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말씀 드릴... 입술 튼 거 아파 보여. 아, 입술 좀 해볼까? 아, 랄프야, 그거 좀 갖고 온나? 그리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은 존노잼 그 푸념을 듣다 보면 정말 상담사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느껴져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지치고 기가 빨리는데 그 우울한 새끼들에서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이 지랄하면서 좀 병신 같습니다. 예, 진짜로 여보세요? 아, 요즘 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몇 살이니? 20살이에요. 나가 뒤져 이 개새끼들. 예,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예. 그러니까 남을 아무래도 우리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어딘가 한 부분에 다 있다 보니까 학생이면 학생, 회사면 회사형 만족을 몰라서 그래.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뭔가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올라가려 그러고 내 주제와 내 어떤 그 주제에 맞지 않게 뭔가 더 위를 바라보면서 그냥 어떤 노력도 없고. 예. 이건 선을 넘은 건가요? 찐결에 게시글 적었는데 아, 우리 오렌지폭스 형님. 오렌지폭스 형님 좀 제가 봤을 때는 형님 좀 너무 뭐랄까? 그 아름이 방송에 이렇게 좀 풍선도 많이 쏘시고 뭐 이런 거 아는데 형님 글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안 그래도 봤었습니다. 예, 저한테 쪽지가 오거든요 형님. 그래가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예, 이런 게 찐결인데 사심충들이 풍을 쏜다. 오렌지폭스님 이제 사심으로 풍 쏜다. 얄짤없다. 이 형님은 사심만 가득한 형님이에요. 예, 형님은 많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진짜. 이, 그, 찐결이라는 게, 뭐, 저희 커플뿐만 아니라, 형님, 역캠한테 별풍선을 쏘는데 그게 사심이면은, 그 사심 때문에, 뉴스도 뜨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한번 아프리카에 큰 어떤, 예, 바람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보고 느끼신 거 없습니까, 형님? 예.
형님이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심으로 쏘지 말고 그냥 예 귀여운 뭐 여동생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 뭐랄까 요즘 어느 방 친구가 그러니까 아름이가 성격도 참 좋고 방송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티키타카도 잘 되는 방이 있다. 뚜든 근데 찐결이다. 솔직히 찐결은 풍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풍 쏴도 뽀대가 안 나자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사심으로 풍을 쏘시는 분들은 사심의 깊이가 다들 다르겠지만 찐결하고 있는 BJ한테 풍선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평균적으로 말 나오는 건 찐결에 풍 쏘고 싶냐? 나한테 풍 받고 그 돈으로 남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지랄할 거 생각해봐라. 이런 경우의 수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노 사람이라 뒤로 식대할 수도 있고 뭐 남친 몰래 톡을 할 수도 있고 이 구절이 상당히 엮였습니다. 형님 남자친구가 그래도 BJ고 노래하는 코트고 같은 이 업계에서 방송을 하는 BJ인데 형님 식대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남친 몰래 톡을 할 수도 있지만 어? 형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솔직히 좀 뭐 형님이랑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불편하죠. 솔직한 말로 이게 다 풍 빨리고 남친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형님. 제가 뭐 아름이가 뭐 식대는 당연히 안 걸었죠. 식대를 걸면 그거는 약간 좀 예 스피어 우먼 마인드고요. 예 이 식대 말고 뭐 비키니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걸어가지고 뽑기를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찐결을 하고 있는 그 여자 BJ가 뽑기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존중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 비키니 사진 정도야. 제가 뭐 사진첩을 다 봤어요. 아름이 사진첩을. 근데 이쁜 비키니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나만 보기도 아까워요. 뭔가 좀 이런 거는 화보 보여주는 정도로 뭐 그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걸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제 심심한 시간을 때울 수 있으면 그걸로 전 땡큐라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는 찐결한테도 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솔길에 찐결 합방에서 둘이 뭔 짓을 해도 담담한 저이기에 그리고 합방을 잘 안 보는 경향도 있고 관종이라 벽지가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 아프리카 찐결 역캠의 방이 열혈이신 분들은 찐결이라고 바로 손절하는 것보단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찐결 합방에 부들부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손절이겠지만 그냥 뽀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에 풍선을 줄이고 살짝씩 까면서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네요. 아프리카에 영원한 사랑은 없으니까요. 젠장 스타보니 또 장문. 아 형님 영원한 사랑은 없죠. 영원한 건 없는데 뭐 일단은 형님 예 뭐 제가 그럼 형님이라도 뭐 경쟁자로 제가 형님을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좀 민망합니다 형님. 예 민망합니다. 아 예 아무튼 골키퍼 있는데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골키퍼가 살짝 이게 좀 정신을 놨을 때 그때 이렇게 좀 골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아, 형님, 아. 아 그런 건 아니고 방에서만 방방과 하는 것이니 신경만 쓰셔도 되연 제 글 읽어주셔서 땡큐입니다. 아이고 우리 오렌지 폭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 일단 1041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형님이랑 아름이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형님이 저한테 별풍선을 쏘시더라도 예 아름이는 제 겁니다 형님. 예 제 거지만 제가 좀 그래도 형님이 아 코트 저 새끼가 그래도 너무 아름이를 까고 너무 아름이한테 무신경하고 저럴 거면 안 사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제가 아름이한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 알파야 물 좀 줘라. 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게 좀 문제긴 해. 결혼 생각 없냐고 했을 때, 아름이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결혼이라는 게 이제 약간 좀 그,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름이랑 결혼 얘기를 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방방바식으로 재밌게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 아름이를 무슨 연애만 하는 상대라고 정해놓고 연애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해 가시죠? 제가 어그로라도 풀어줘야 친결력햄도 먹고 사는 것이니 방송적으로는 마세요. 아름이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은 알아요 형님. 형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고마운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아름이 앞에서 형님 좀 욕했어요. 형님 좀 욕했습니다. 야 그 씨발 새끼 뭐냐 이렇게 욕했거든요. 예, 근데 아름이가 좋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 진짜 아유 좀 감사한 분이네. 그래 그래 오빠가 신경 안 쓰마 이랬습니다 형님. 네. 아니 이래야 서로 풀려. 너무 감사해요 형님. 진짜 아름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근데 원래 이게 그래 찡결을 하거나 뭔가 진짜 그 사귄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결혼할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커플 같은 경우는 역캠방에서는 이제 그런 거지. 뭐 남자 열혈보다는 솔직히 여자분 여자 팬들이 좀 더 많아. 외질 같은 경우가 그러고, 혹은 이제 내 팬들이 이제 들어가서 방송을 봐주면서 뭐 풍선도 좀 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봉준이 같은 경우 봉준이 팬들이 이제 채보미한테 가가지고 풍선도 좀 싸주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팬들 같은 경우 이제 풍선을 많이 안 싸요. 너무 안 싸다 보니까 봉준이 같은 그림은 안 나와 솔직히 우리 방송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방송 좀 봐주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지. 근데 아름이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 콧박이들이 가끔씩 아름이 보면 좀 너무 짠할 때가 있어요. 뭔가 쏘기 싫은 느낌. 그 느낌이 뭘지 계속 3년 한 3, 4년 동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 근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먼지 쏘기 싫은 그 느낌. 예, 이거 저거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솔직히 한 달에 1,500만 원, 갈게. 많이 벌면 2,000만 원. 예, 그냥 후원만으로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자 팬들 많이 보던데 외질 같은 경우는 열혈이 여자도 있고 나름이는 다 남자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누님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야. 솔까 거의 깨벗고 있어도 아무 느낌 없다 아름자. 아 그건 아니야. 아름이 깨벗고 있으면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네, 형님들 쌈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나서 오늘의 컨텐츠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너 쉬면서 네 솔방 컨텐츠 생각 안 해 왔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방으로 뭘 합니까? 막말로 합방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틀을 짜놓은 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약발하자고? 갑자기? 그럴까요? 근데 저번에 약발방 좀 이렇게 그 조회수가 잘 나오긴 했어요. 한 25만 건, 30만 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괜찮은 약발방 그 사람들이 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쌈배 한 대 핍시다 형님들. 아름이가 아무리 노출 있는 위상 입어도 칸초 얼굴 떠올라서 아무 느낌도 안 생김.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아름이는 여자로서 좀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많으니까 가서 좀 채팅 좀 이쁘게 써줘. 너무 놀리거나 그러지 말고. 근데 나부터 그렇게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 와 역시 우리 박광우. 광우야 요즘 지코형 방송 잘 안 가냐? 너 맨날 지코형 방송 보고 있던데 이제 잘 안 가냐? 솔직히 제가 지코형한테 이렇게 좀
뼈 있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파이팅요. 아름이 여자다 개 이뻐. 맞아요, 폭스 형님. 저도 요즘 따라 아름이가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더 잘해주고 아껴주고 하겠습니다, 형님. 네. 저 열혈 어느 정도 남았는지 대충 눈치만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피는 꽃 한번 봐줘. 처음 뵀는데 죄송한데. 예, 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우야, 형은 솔직히 요즘 지코 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지코 형 위기인 것 같아. 얼마 전에 제주도 방송하는 거 봤는데 천달이 무너지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방종하더라. 900 몇십 달이었어. 내가 봤던 게 제주도 뭐 어디 뭐 이렇게 뒤에 그 폭포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방송하고 있는데 나 그때 보고 나서 좀 약간 충격 먹었었다. 지코 형이 물론 풍선은 진짜 항상 많이 봤지. 근데 뭔가 좀 위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광우 상사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한다. 어제 9만 개 받은 건 봤지. 나도 네. 봤어. 100개 쌌는데요? 100개 쌌어? 네. 열흘 몇 개 남았는지 왜 물어본 거지? 예. 100개 쏘셨고요. 예. 열흘 몇 개 남았는지는 예. 한 만 개 이상 쏘신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선으로 10억 벌어 코트야. 아 부럽다. 근데 솔직히 부럽긴 하다. 근데 나는 그거야. 진짜 한 달에 솔직히 100만 클럽을 들어가는 거랑 그래도 아프리카 시청자 고정 만따리 이상 보면서 그래도 별풍선으로 2-3천만 원 받아가는 방송 둘 중에 뭘 택할 거냐 한다면은 나는 아직까지는 후자인 것 같아. 거지견이라지만 100개로 너무하네. 예. 근데 뭐 여러분들 언젠간 지갑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열어주세요. 특별한 날만 열지 말아주시고 창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그지. 그래서 성태방송을 다 부러워하는 거야 BJ들이. 시청자 수로도 부끄럽지 않고 또 풍선도 풍력도 있고 유튜브 각도 나오고 하니까 삼위일체지. 성태방송은 삼위일체야.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별풍보다 시청자들을 더 위하고 쏘면 오히려 쏘지 말라 해서 좋은 돈 욕심 진짜 없...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프레임 하지 말아주세요. 예 옛날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디귿하님.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제 통안의 숙제예요. 풍선 박는 거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 한초야 그래서 살은 언제부터 뺐냐? 철구랑 사실 오늘 저녁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헬스장을 가기로 어저께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개새끼가 전화 안 받아요. 예. 전화 안 받더라고요. 방송 키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요. 예. 자, 잠깐만요. 아, 씨발 이거 네이트 해킹 당했네. 개 같은 새끼 이거. 아, 인증번호 받아서 아씨 토큰 인증번호 좀 받겠습니다 형님들. 50115이 새끼 강원랜드 간 거 아니야? 와 이거 미쳤네. 이거 네이트 미쳤네 여러분들. 인증번호가 7자리인데 6자리만 인증돼 6자리로 나오네. 아 6자리인데 7자리를 주면은 6자리인데요?
됐다 됐다 됐다. 자 오케이. 칸초성님 10년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임. 와 비밀번호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숫자문자 대문자 다 숫자 다섯 번이 될 거야. 와 씨. 와 미치겠네 비밀번호 이거. 제발 되라. 아 됐다. 와 씨. 오케이. 자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형님들. 예? 아 위에 머리 빈 것처럼 보이니까 위에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거고 조명 끄면은 예 안 그래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무래도 똑같아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제발 여러분들 저 머리 길면은 예 왔고 살아나요. 예 왔고 살아나니까 그만 탈모라고 하세요. 예 안 그래도 좀 고민 많아요. 오늘 조건을 안 만났어요. 이 새끼 전화 안 받아서. 근데 족구랑 같이 이렇게 저 뭐야 헬스장 다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할 것도 없고 그냥 게임이나 만지면 그 뭐야 게임이나 하면서 깨작거리면서 담배 피면서 그렇게 하는 그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운동이라도 같이 좀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